처음에 제가 살 때만 해도 마트에 가면요 비닐봉지를 포장을 해주는데 생선 따로 고기 따로 뭐 샴푸 따로 다 따로따로 비닐봉지를 하나씩 넣어주더라고요. 네. 무거운 거 막 두 겹씩 해주고 막 그렇죠. 네, 무거운 거 막 두 겹씩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비닐봉지를 엄청 많이 썼어요.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비닐봉지가. 송태진 작가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케냐 여행 2부. 부제는 임자 돌 먹어봤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저? 아니, 김프로입니다. 아, 아니, 저한테 내가 워낙 지금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거 하려면 미리 예고를 좀 제 것까지 가져가. 갑자기 정 아유 돌 먹어봤어. 지난 아프리카 1편에 케냐 1편에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돌 먹는 장면을 직접 또 우리 찍어주셔갖고 그 삽입을 해주셔갖고 야 그게 진짜 돌이냐는 의심들도 많이 있었고. 아 근데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릴 게 네. 우리 송태진 작가가 네. 그냥 이 방송 출연만 한 게 아니고 그 직접 제작을 했죠. 네, 그거를 우리가 우리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촬영을 해서 네. 그걸 드렸는데 그걸 네. 또 손수 편집을 하신 거예요. 수제 네. 편집이죠. 네. 가장 네. 아, 케냐스럽게 네. 또 편집까지 해주신 우리 송태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송태진 네. 작가입니다. 자, 우리 송태진 작가님 지난번에 의상부터 일단 준비를 해주셔갖고 오늘 하복을 입으셨네. 네, 오늘은 또 색깔이 약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두 벌 있는데 지난번에 네. 한 번 입어가지고 이제 다른 거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아주 워낙 반응이 좋아갖고 많은 분들이 아, 진짜 케냐 한번 제대로 좀 이야기를 들려달라 아,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 네. 저희가 2편을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케냐 얘기 시작하기 전에 네. 지난 시간에 가장 논란이 됐던 그 돌 먹는 돌 군돌 로스티드 스톤 그거를 우리 송태 작가님 직접 갖고 오셨다고 스튜디오로.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건데요. 예, 그게 슈퍼에서 판다는 거죠? 예, 마트에서 이걸 팔고 있어요. 식음료 코너에 있던데? 네, 이게 심지어 유통기한도 써있고 유통기한 있어. 이 회사 이름이 탑푸드예요. 만든 회사 이름 탑푸드? 탑푸드. 예. 어. 제일 우리말로 하면 제일식품. 네, 제일식품이네요. 제일식품. 네, 네. 제일식품 로스티드 네. 스톤을 우리 이프로님이 직접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형님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완샷 해야지. 완샷. 아. 완돌이라고 하나? 완돌? 완돌. 아, 그렇게 크진 않군요. 아, 좁아요. 크게 해서도 파는데 제가 지금 좀 쪼갰습니다. 네. 한번 우리 이프로님이 길에서 파는 거고요. 여기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건데 그게 그거지. 같은 돌 갔다가 길로 또 납품하고 자, 아주 빨리 드세요. 먹방도 한번 오늘 가보겠습니다. 살짝 뜯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로 살짝 뜯어서 사가지고요. 돌 먹방 갑니다. 아, 금방 부서지네. 네네. 차를 말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먹어도 되지요? 조금만 드시죠. 자, 맛을 마이크 가까이 대고 ASMR 해주셔야죠. 무슨 맛인가? 이거 왜 먹어? 기본적으로 나 조금 먹어. 기본적으로 네. 88%는 흙맛이야. 진짜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허브가 들어있어. 이걸 아마 인공적으로 허브를 넣었나 봐요. 아 진짜 잘 부서진다. 어릴 때 먹었던 흙맛이야. 어릴 때 진짜. 김프로 형은 잘 많이 먹었을 거야. 어릴 때. 사실 있잖아. 붕어찜 이런 거 있지. 붕어찜은. 야, 나 간 안 하면 다 흙맛이야. 잉어찜, 붕어찜 간 안 하면 다 흙맛이야. 아, 고순대 왜 그래? 정프로가 의외로 애가 고급지게자라서 이런 걸 잘 못 먹어요. 아니 근데 허브 맛나고 괜찮은데? 아 이걸 왜 먹어요 이걸? 아 너 길에서 먹는 거 했구나. 아 이거 마트입니다. 이게 마트지. 그건 길. 약간 검정색 나는 게 마트에서 파는 거고. 아 이게 또 다르네. 예. 검정색 그건 이제 그게 로스티드 이제 클레이예요. 로스티드 클레이. 은근한 맛이 있는데. 근데 그거 우리 그 예를 들면 뭐 홍어. 예. 함흥냉면 이런 거 뭐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자꾸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아. 돌도 그런데 이것도? 아 진짜요? 저는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돌을 본인은 삼키지도 못한 걸 우리 먹으러 와서 먹으라고? 저도 잠깐 물 좀 한 잔만 먹고 오겠습니다. 야 이건 내가 제일 잘 먹는구나. 하물며 이걸 왜 사 먹어? 이건 약간 건축자재 느낌인데? 그러니까 케냐에서 이걸 뭐 아무나 다 먹는 게 아니고요. 딱 임신하셨을 때 그때만 드세요. 여자분들도
주로 여자분들이 임신하셨을 때 그때 속이 이제 안 좋고 하시니까 그때 주로 많이 드시고. 아, 아 무슨, 어떤 건지 알겠어요. 효과 있겠다. 그걸, 그 얘기를 남자들은 먹고 나서 거의 하는 안 거예요? 먹습니다. 먹기 전에 얘기하는 거. 아, 돌먹나란 사실 아프리카 많은데 이제 케냐도 먹는다 이런 거죠? 어. 제가 잠비아 갔을 때도 그 돌 있는 걸 봤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뜨문뜨문 있는 걸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영상 더 보시려면요. 물론 오늘도 아. 재밌겠습니다만 우리 송태 작가님의 네. 아, 송태 TV인가요? 송태 진짜 아프리카로 하고 있습니다. 송태 진짜 아프리카 들어가 보시면 진짜 재밌는 영상들이 아주 많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독자가 약 7천? 8,600명인데 네. 이 방송 보신 다음에 그냥 만 명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만땅해 주세요. 그냥 그 구독 신청만 해주시고요. 네. 뭐 자주 안 보셔도 됩니다. 구독 신청은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럼 내 거 갖고 가실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케냐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냐라는 나라는 뭐 저희가 대략적인 생각은 수많은 그 초지에 아, 아프리카의 그 사자랑 뭐 기린 이런 친구들이 마구 잘 뛰어노는 요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케냐가 나라가 이제 면적이 넓다 보니까 네. 더운 곳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그렇게 덥지가 않거든요. 인도양에 이 나라가 이제 붙어 있고 그 해안 지방은 되게 덥습니다. 네. 해안 지방은 되게 덥고 적도에 이제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기온도 높고 습하고 한데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가면은 점점 고지대가 되면서 수도 나이로비는 설악산 꼭대기, 지리산 꼭대기 이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요. 서쪽에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서 그쪽은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구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런 지역이고 북쪽, 동쪽,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수단 국경은 사막 쫙 있어가지고 그쪽은 굉장히 메마른 지역입니다. 네. 예. 사막도 있고 아주 뜨거운 동네도 있고 네. 선선한 기후도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춘이라고 해야 되나? 꽃이 만발해. Always spring. 예. 네? 아,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아유, 너무 청량하고 좋더라. 내가 엄청 배신감을 느꼈다니까. 아프리카 엄청 땀 삐질삐질하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날씨가 1년 내내 이런 날씨란 말이야. 지금 네네. 10월에 우리 날씨. 네네. 아침에 최고. 살짝 서늘하고 저녁에 살짝 서늘하고. 아, 여름에도 그래? 여름에도? 여름이 딱히 없습니다. 이 정도 날씨가 우기건기가 있을 뿐이에요. 예. 세상 좋은 우기건기. 나라네 케냐. 네. 그러니까 케냐는 건물을 짓는 게 되게 쉬워요. 보일러도 안 하고 아~ 냉방도 안 하니까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건축비 제일 비싸요. 정말로 우리 냉방도 해야 되고 냉난방 다 해야 되고 사계절 뚜렷하다는 게 그게 아~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샤시도 우리나라가 근데 왜 세금 많이 걷냐는 거야? 네? 근데 왜 세금을 많이 걷냐는 거지? 그런 취지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부동산은 하여튼 안타까운 게 많아. 우리나라는 어려워. 네. 지금 현재 케냐는 일단 관광 수입이 굉장히 많죠? 케냐 관광 수입이 그 나라 전체 GDP의 10% 차지하는 걸로 10%.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뭐 모리셔스나 쉐이셸 이런 데는 완전히 아, 관광만 먹고 사는 네. 나라들이고 케냐나 탄자니아 이런 데는 네. 동물이 있어가지고 관광 수입이 그렇게 높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 당연히 뭐 사자 뛰어다니겠지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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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동물이 남아있는 나라가 사실 몇 군데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의외로 아프리카에는 또 사자가 없어요? 네. 야, 여러 번 놀라네. 고릴라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고릴라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죠. 루완다하고 네. 저기 콩고. 우간다, 콩고. 딱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뭐 먹으려고만 원숭이가 와서 뭐 집하고 이런 거 없어요? 원숭이는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근데 막 이런 대형 동물들 얼룩말, 아, 사자, 코뿔소 그런 것들이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아, 뭐, 그래요? 뭐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보츠와나 딱 이 정도, 딱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거기서만 살아요? 지들이 무슨 국적을 알아? 일단 그 서부 지역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내면서 씨를 말려버린 아, 예, 보호를 해야만 살아남는 예, 씨를 말려버렸고 동부나 남부는 조금 늦게 발견됐죠. 그래서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걸 지금 저희가 간신히 살려놓은 상태예요. 네. 그럼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10% 수익은 굉장히 어려워졌겠네요. 지금
예, 그게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딱 지금 8월, 9월 이때가요. 그때, 아, 성수기예요? 예, 성수기인데 굉장한 성수기인데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잖아요. 아, 그거 보는 게. 동물 보기 예, 좋은 때.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원래는 막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그거 좀 길들여가지고 1년 내내 좀 이동 좀 하게 하면 좋을 텐데. 걔들이 이제 1년 내내 이동을 하는데 그 시기에 강을 건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이동은 항상 하는데요. 그 시기에 강을 건너니까 그 강 건너는 거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그 장면. 예, 막 악어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 이동은 1년 내내 하는데. 네, 수입이 있어야지 동물들을 네. 또 보살피고 그렇겠죠. 관광객들이 와서 쓴 돈으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호텔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그게 지금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 멈춰버렸습니다. 네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케냐 갔다 왔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관광할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비즈니스로 갔기 때문에. 근데 딱 한 군데 관광을 갔는데 그게 이제 레이크, 나이바샤 레이크라고 아시죠? 예, 예. 그 나이로비에서 한 1시간? 네네. 그 정도 걸리는데 네. 거기가 가까운 관광지니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랑 갔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지. 갔는데 호수에 호수. 호수인데 와, 내가 있잖아요. 네.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 원래 이제 수학의 정석도 어? 맨 앞에 방정식은 잘하잖아. 네. 나도 창세기는 내가 여러 번 읽었거든. 집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이게 나오잖아. 네. 진짜 그 장면이 정확하게 연상이 돼. 아, 그 레이크를 보면? 어, 레이크에 쫙 있는데 뭐에 그 레이크를 하면 저 레이크 한가운데 뭐냐면 하마떼가 있어요. 하마떼. 네? 근데 예, 하마가 맞습니다. 아프리카 예. 동물 중에 제일 위험한 동물이거든. 맞습니다, 성격이 맞습니다. 포악하고 네네. 자기 영역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이제 롱보트라고 이제 흑인 그 가이드가 모는 그 보트를 타고 간다고 네. 하마 주변을 가는데 하마가 있는 서식지 옆에 이렇게 수상인데 이렇게 나무가 있더라고. 네. 각종 새들이 앉아 있는데 정말로 있잖아요. 독수리 있죠. 독수리. 네. 독수리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촥 수면을 촥 이렇게 활강을 하면서 딱 그 그러면서 햇빛이 쫙 구름 사이로 딱 비치면서 하마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야 이게 천지 창조할 때 요 모양새겠네. 야. 딱 그게 느낌 아시죠? 네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멋있어요. 나이바샤. 멋있어요. 예. 네. 수상 사파리 네. 유명하고 그게 이제 네. 태초에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바로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 그렇지. 그게 이제 사실 아프리카설이 유력하잖아. 네네. 창세기의 설이라는 게 아프리카설이 유력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아, 근데 진짜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예. 거기 딱 보고 와 진짜 사람이 안 살면 지구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바샤 레이크. 네. 만약에 제가 그 예를 들면 기린이나 뭐 하마 같은 거 직접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사파리. 사파리. 예. 네. 그런 걸 만약에 한번 한 일주일짜리 갔다 온다. 예. 한국에서 간다. 얼마 정도 예산 듭니까? 한국에서 출국하고 이런 비행 비용이랑 이런 거 뭐 다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네. 한 500만 원 500 이상 들 거예요. 네, 500만 한 일주일 갔다 옵니까? 네, 일주일이라고 하시면요. 500만 원 이상. 할 만한데? 네, 네. 요즘 좀 일 좀 들어오나 봅니다. 요즘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그래서 아프리카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좀 네. 나이가 연령대가 좀 있으세요. 학생들은 그 비용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네네. 조금 나이 드신 분들께서 웬만한 데 다 가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와보시는 식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서 좀 멈춥시다. 우리 이런 거 얘기하려면 케냐 관광청 먼저 영업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합시다. 우리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객이 급감해갖고 생계곤란에 우리 현지인들이 좀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이 사실 그 동물을 보호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였거든요. 어쩌고, 냉정히 그걸, 얘기를 하자면 예. 왜냐면 옛날부터 케냐 사람들은 동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실. 동물을 하기 좋아할 거 별로 없지. 뭐. 그렇지. 사실 뭐 좋아할 사람은 없어. 동물을 이렇게 보호해야 한다는 건 이제 우리 관점이고요. 네. 그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는 동물들이 그냥 뭐 해충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거의.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멧돼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거의 아, 뭐 그 이렇게 쏙쏙 들어오네.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밭에서 농부들이 얼룩말 오면은 엄청 싫어해. 돌 던지고 사라지라고 쫓아내고. 하긴 생계니까. 네. 네. 얼룩말들이 와가지고 또 옥수수를 먹는데 얘들이 다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먹지. 한 입만 먹어요. 한 입만.
옥수수 열매 있으면은 왜? 한 입 먹고 또 다른 열매 한 입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팔지를 못합니다. 한 입씩만 먹으니까. 아, 열받네. 네. 코끼리 같은 거 이거 완전 그냥 괴물이고 봉고차만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네. 엄청 크거든요. 걔들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코끼리 굉장히 싫어해요. 코끼리는 네. 원하는 게 뭐예요? 왜 그런다?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아. 또 약간 저 발전기 되면 걔네들이 굉장히 포악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코끼리 수컷 코끼리 특히. 됐어.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나의 사유주다 이런 뜻이고요. 코끼리 입장에서는 그냥 앞에 막지 마 그런 느낌인 그렇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동물들을 다시 그러면 어떻게 사냥 같은 걸 해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로는 생계형 밀렵이라고 하는데 네. 좀 되게 씁쓸한 용어죠.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들이 사실 그 조상들은 옛날부터 사냥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자연을 보호하자 하면서 네. 그걸 금지시킨 대신에 네. 너희들이 돈을 벌 수 있겠다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사파리 관광으로 이제 유도를 한 건데 네. 그 선순환 되는 게 깨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디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공장을 다닐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업종 전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옛날식으로 밀렵. 동물을 밀렵하고 또 뭐 코끼리나 코뿔소 뿔 잘라가고 막 이런 식의 행동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끼리 잡으면 근데 어디다 뭘 팔아요? 일단 상아 아마 팔고 상아 많이 비싸요. 고기는 이거? 안 되겠죠? 고기 되나요? 보통 밀렵꾼들이요 네. 코끼리를 잡으면은 거기서 상아를 뽑아서 바로 도망갑니다. 고기를 뜨고 어차피 할 시간은 없고요. 코끼리는 아~ 죽인 상태에서 예, 예, 가성비가 코끼리를... 상아밖에 안 나오는 거지. 예. 상아만 잘라가지고 이제 바로 도망갑니다. 그 상아만 잘라가면 안 돼요? 죽이진 말고? 그러니까 사슴뿔 녹용으로 쓰듯이 그냥 계속 자라고. 아 그러려면 걔를 마취를 하든지 묶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힘이 세가지고 코끼리가 아니, 사슴은 뒤에서 잡으면 돼. 와. 어? 코끼리 잡다가 코뿔소를 잘 길들여서 너는 코끼리를 네. 잡아라. 형님 오늘 왜 이래요? 막내야 저 둘째 왜 저러니? 코뿔소를 길들여서 코끼리를 잡어. 그러면 상아를 잘 상상하려면 누군가 잡아줘야지. 코끼리는 아마 잡을 수 있는 애가 없죠, 그죠? 그 누구도. 근데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코뿔소 뿔 있잖아. 아, 맨 끝에. 그게 엄청난 약재거든. 어디에서? 중국에서요? 동양권에서. 그래서 코뿔소가 미신 같은 약재예요? 아니면 진짜 효과 있어요? 모르지 그거는. 내가 안 먹어봤어. 근데 그게 제일 비싸요. 상하에 뭐 몇십 배 될 걸 아마. 아, 그래요? 그럼 엄청 귀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희귀종으로 이제 제일 강하게 보호하는 게 코뿔소예요. 몇 마리 안 남았어요, 네. 실제로. 아. 실제로 코끼리는 좀 개체수가 많이 있어요. 쉽게 볼 수 있는데 코뿔소 보기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3프로 중에는 의사가 하나 있어야 돼. 저 아무도 이런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판단이 안 돼서. 아니, 그래서 우리가 자문단을 모집하잖아요. 나 오늘 저 우리 이만큼만 써 이렇게 600명이 지원을 한 거야. 네. 이 안에 의사가 네? 한 네. 50분 이상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어, 나 대박이라니까. 이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게 지금 다 자문단으로. 나는 60분인 줄 알고 내가 그때 방송이 60분이었는데 네. 600분이지 네. 아프리카 특히 이제 케냐에서는 관광이 안 되면서 밀렵에 나선 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 환경 같은 건 지금 어떻게 좀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연이 파괴되는데 사막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막화 현상은 아까 전에도 제가 케냐 북부랑 동부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넓어져요? 점점점 그게 넓어지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요. 네. 기후온난화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또 목축을 너무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사실 사막화 현상이 빨리 더 빨리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나무를 자르잖아요. 땔감을 쓰려고 나무를 자르는데 그 나무가 죽음으로써 물이 저장되던 그 공간이 하나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사막화가 되는구나. 예, 나무가 없어지고 동물들이 아. 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응. 땅이 비어버리잖아요. 식물이 아하, 없이 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비가 오면 물이 그냥 그 위에서 흘러가 버립니다. 아. 물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머금질 못하고 예. 다 증발되거나 흘러나간다. 예. 예. 왜냐하면 이 뿌리들이 땅으로 이렇게 딱 박히면서 그렇죠. 물이 뿌리를 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표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식물이 없으면 비가 왔을 때 지표면이 진흙처럼 코팅이 돼버려요. 진흙처럼 코팅이 되면서 밑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싹 다 흘러가 버립니다. 흘러가 버리는. 그러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거기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한국에도 그런 사막이 있어요. 운동장, 학교 운동장.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거긴 풀이 안 나잖아요. 학교 운동장은. 네. 그렇지, 그렇지. 맨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다니고 거기 조금만 풀 있으면은 교장 선생님이 다 뜯으라고 하고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 학교 운동장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 땅도 계속 사막이 되는 겁니다. 풀이 조금만 나면은 동물들 와서 다 뜯어먹고 그거 있는 거 나무 다 잘라서 뗄감하고 하니까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각한 게 이제 화전 불 질러 버려가지고 이제 거기다 농사를 지으니까 거기는 정말 또 나무 없어지고 예, 또 안 좋아지고 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풀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렇구나. 그 목축하던 사람들이 점점 몰리잖아요 한 곳으로. 아, 더 집중되니까 예. 더 빨리 없어지죠. 그나마 남아 있는 초장으로 이제 몰리고 몰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분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 실제로 캐나 북부에 가면은 네. 총싸움도 하고 부족들끼리 막 땅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예, 풀 뜯을 먹일 곳이 없으니까 그 뗄감을 나무로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나무 그 자체를 쓰기도 하시고요. 네. 스스로 가공해 가지고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날씨가 추우니까. 아니, 추운 난방이 아니라 음식 할 때도 그 나무 뗄감을 써야 되거든. 우리나라처럼 가스보일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우리도 예전에는 산에서 나무에서 그 식사도 만들고 난방도 하고 하던 그렇죠. 때라서 우리도 민둥산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탄을 만들기 아마 시작하면서 네. 점점 산에 올라가서 나무할 일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산림녹화 그걸 역사를 보면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겠다 했을 때 그 네. 돈을 가지고 탄광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외국에서 와서. 왜 이 우리가 돈을 빌려줬더니 이걸로 탄광 개발을 했냐. 나무 심는다고 하지 않았니? 예, 이 탄광으로 뗄감을 못 쓰게 하고 석탄으로 뗄감을 쓰게 해야 이 사람들이 나무를 베지 않는다. 그거 박정호 교수가 하는 쩔레동화 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본 거야. 그거 저 우리 거예요. 추석 특집 그 우리 거예요. 제가 뭐. 지금 드리는 말씀이네요. 제가 보니까 네. 그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아, 네. 유튜브가 이래서 안 좋아. 네.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냥 유튜브의 바다에 공공재가 돼버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적어도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원래부터 알고 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연구한 듯한 방금 그 표정 뻔뻔하시네 생각보다. 지식인의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아프리카는 해야 돼요? 거기 뭐 탄광이 좀 있나? 탄광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사실 거기는 막 그렇게까지 뗄감을 소비를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금지만 해놨습니다. 숯을 쓰면 안 된다. 말로만. 예, 숯을 쓰지 마라. 숯은 불법이다. 라고만 네. 해놨지만 숯 말고 다른 어떤 값싼 재료가 사실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가스나 석유를 쓰기는 하는데 네. 수입하는 것이고 여전히 비싸고 그래서 빈곤층 빈민촌에 가면요 의외로 전기로 쓰는 데가 많아요. 전기요? 예. 전기가 더 싸요? 네, 전기도 사실 싼 건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기름 쓰는 것보다 전기 그 코일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물을 끓이고 그걸로 이제 샤워할 때도 사용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를 뭔가로 만든다는 뜻인데 수력 발전 같은 걸로 하나? 지열 발전 같은 것도 해요, 거기. 지열 발전. 케냐는 발전이 이제 화력이나 수력이나 또 지열 발전, 풍력도 많이 있습니다, 케냐는. 근데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제가 송태 작가님하고 이 방송을 한 다음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가지고 네. 쭉 하다 보니까 영화가 있더라고. 내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어디더라? 소말리아인가 어디 뭐 어딘데? 하여튼 그 아이가 풍력 그 저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네, 말라위 이야기예요. 네, 말라위구나. 말라위. 네. 말라위의 그 똑같은 거예요. 사막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기근이 오니까 네. 똘똘한 이제 가난한 집 아이야 중학생인데 네. 얘가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양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다트머스 대학을 간다고 그런 이제 리얼 스토리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네. 어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정확하게 사막화와 그 폐해 그죠? 그러나 결론은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그 친구가 윌리엄 캄캄바라는 친구인데 네. 말라위에서 이제 되게 유명했어요. 그냥 학교 도서관에 있는 과학책 보고 한번 해본 건데 이 아이가 너무 영특하게 그런 걸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 아이를 좋게 보고 여기저기서 이제 후원도 해주고 하면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일 거예요. 맞아. 아마 제목이. 아 예. 근데 케냐도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뭐 관광 수입을 좀
보호하고 하려면 이런 삼림 같은 것도 좀 보호하고 막 청소하면까지 할 정도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케냐 자체적으로 이 자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숯을 사용하지 마라 일단 법으로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예전에 있던 숲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에 가보면 나무가 정말 엄청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나무, 큰 나무들이 쫙 숲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새로 나무를 심자. 네. 그린벨트 운동, 그게 이제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자분을 통해서 시작됐거든요. 네. 왕가리. 왕가리 마타이. 마타이. 예. 또 뭐 하시려고 그러죠? 마타이. 아니 아니요. 네. 여성분이 나오길래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한국에는 이제 소개가 많이 여러 번 됐어요. 왜냐면 이분이 200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왕가리 마타이 그러는데 현지에서는 왕가리 마타이. 마타이. 예, 마타이 이렇게 발음해야 또 알아듣습니다. 마타이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네네. 그게 누구냐 그러는데. 이분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이분이 그린벨트 운동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 운동요? 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먼저 했는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 70년대 때였지. 70년대 초였어요. 그린벨트를요? 아니 산림녹화. 산림녹화는 우리가 먼저 했죠. 네. 그럼. 그것도 우리가 먼저 하고 그린벨트도 강남 개발하면서 네. 그때 같이 만들었거든요. 1977년에 이분이 그린벨트 무브먼트라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난한 여자들에게 나무 심는 법을 알려줘서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아 나무를 심어서 그린한 벨트를 만들었다. 네,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심는 걸 여자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여자들이 일거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이 일자리가 없고 돈을 못 버니까 맨날 집에서 남편한테 이제 무시받고 네. 또 좀 인권도 낮고 그랬었는데 여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나무 심는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반대가 있었죠. 네. 왜냐면은 거기가 사유지고 아니 사유지에 있는 나무 잘라서 파는 게 뭐가 문제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굉장히 반대도 있었고 이분이 테러도 많이 당하고 또 반대파 이분들 통해서 막 뭐 감옥도 가고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이걸 추진했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분을 좀 이렇게 탄압을 하려고 할 때 외국에서 언론이 많이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로비에 가면은 프로페서 왕가리 마타이 교수의 길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분 이름을 딴 길도 있고 케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으셔서 그 효과가 그래도 지금 70년대부터 하셨으면 지금 꽤 나오긴 나왔겠네요. 예, 지금 한 3천만 그루, 그분이 살아계실 때 3천만 그루, 4천만 그루 정도 나무를 심었다고 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어서 세계 각지에서 이런 활동을 비슷하게 하는 게 나타나고 네, 네. 또 이 나무가 있음으로써 숲이 생겨나고 네. 그럼 또 이제 물이 모아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물이 있어야만이 샘이 생기잖아요. 샘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멀리까지 물을 뚫어 가지 않아도 된다. 근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샘도 없어지니까 더 멀리까지 물을 찾으러 가야 되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이제 나무를 베는 곳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 어찌 보면 예. 환경운동이지만 또 인권운동이고 뭐 여성운동이고 예. 생활운동이고 뭐 많이 예. 겹쳐져 있군요. 아까 전에도 이제 풀 뜯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면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무를 계속 심어주고 그걸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이런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역할이다. 네.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인정받아서 이분이 2004년에 노벨 평화상을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그 구운돌만큼 또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아주 충격적인 요법을 케냐가 쓰고 있다. 또 뭐 먹어야 돼? 비닐봉지를 먹나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네. 군후기야? 케냐에서 네. 비닐봉지를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비닐봉지 엄청 쓰레기 많고 거리에 쌓여있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검은 비닐봉지 같은 거. 네. 네. 유명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플라스틱 트리. 왜 플라스틱 트리냐면은 나무에 비닐봉지가 날라가지고 가지에 걸려가지고 나무 전체가 비닐봉지로 이렇게 막 아이고. 뒤덮여 있고 그런 사진들도 사실 되게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네. 처음에 저 살 때만 해도 마트에 가면요 비닐봉지를 포장을 해주는데 생선 따로 고기 따로 뭐 샴푸 따로
다 따로따로 비닐봉지를 하나씩 넣어주더라고요. 우리도 쓰는 검은 비닐봉지 그거예요? 검은 비닐봉지도 쓰는데 마트에서는 이제 자기들 뭐 로고나 이런 거 박아가지고 흰색으로? 비닐, 네, 흰색으로 네. 뭐 여러 무거운 거 막 두 겹씩 해주고 막 그렇죠. 네, 무거운 거 막 두 겹씩 해주고 그런 식으로 비닐봉지를 엄청 많이 썼어요. 그거 전부 다 집어넣는 큰 비닐봉지 하나 또 있고 그런 식으로 비닐봉지를 많이 썼었는데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완전 금지? 완전 금지예요. 제조, 판매, 유통 다 금지예요. 제조라 함은 국내 생산용, 수출용 다 금지입니다. 비닐봉지 만들지 마? 예, 아예. 아예 하나도? 아예 하나도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우리보다 훨씬 앞섰네. 우리는 뭐 봉지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렇죠. 뭐 예. 유료입니다. 2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뭘로 담아요? 그럼 종이지 뭐 종이. 그래서 이제 종이백이나 아니면은 패브릭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봉지가 있어요. 네네네. 그 우리 에코백처럼 두꺼운 천은 아닌데 약간 부직포 느낌으로 얇은 천으로 만든 그게 있고 또 종이로 많이 사용하고. 네. 법이 얼마나 세냐면 만약에 이거를 생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걸리면 벌금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1천만 원이요? 달러로 하면 3만 6천불, 4만 불 정도. 그쪽 소득 생각하면 그냥 파산이네. 일반인이 걸리면 그냥 뭐 삶이 마무리되는 거죠. 마무리. 생산, 유통, 뭐 가지고 있는 것조차 금지예요. 나무에 많이 걸려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아쉬울 땐 또 다시 꺼내서 써야지. 그래서 그런 비닐봉지를 아예 못 쓰게 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반발이 컸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처음에 이 법을 계획하고 이 법이 실제로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처음에 이 법을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싫다 안 된다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법이 통과된 계기가 있습니다. 캐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소거든요. 소? 예. 아까도 목축이 많다고 했는데 뭐 네.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게 아니라 들판에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이거든요. 예. 근데 얘 소들을 도살장에서 잡아보니까 아, 비닐봉지 막 나와 계속 뱃속에서 비닐봉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야채를 쌌던 비닐봉지 같은 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묻었던 거는 음식의 냄새가 나니까 먹는 건 줄 알고 먹는 겁니다. 비닐봉지를. 그러니까 위장이 막히고 하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죽고 그러네. 뭐 안 죽었더라도 도살장에 가서 얘를 잡아보니까 뱃속에 막 비닐봉지가 꽉 차있고 하니까 캐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소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다니 비닐봉지 안 좋은 거구나 인식이 바뀌고 네네. 그러면서 이게 좀 통과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시골 같은 데서도 거의 안 써요? 정말 안 써요.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제 사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법이 만들어지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어요. 케냐에서는? 네. 생산을 아예 못하게 하니까 생산과 유통을 못하게 하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네요. 그런 조그만한 그 비닐봉지 만드는 공장들이 기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문 닫게 해버렸습니다. 업종 변경하든지. 야, 세네. 엄청 세게 나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이거를 법원까지 가지고 갔어요. 네. 법원까지 가지고 가서 이게 합당한 법이냐 판결을 물었는데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환경이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위에 있다. 판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게 헌법재판소 같은 거였구나. 네, 아예 그냥 이 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것까지 갔는데 네네. 결국 그러면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케냐에서는 이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불편하게 생각은 해요. 케냐 사람들이. 근데 아 그래도 지킬 건 지키면 좋은 거잖아. 그렇지. 예. 그리고 또 막상 살아보니 괜찮네 이런 반응이에요. 워낙 종이봉투는 괜찮다 이거죠? 네? 종이봉투는. 종이봉투는 괜찮습니다. 네. 그 우리도 미국 영화 이런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브라운백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뭐 과일이나 뭐 이렇게 종이 백. 그 네. 브라운 색깔 그 백에다 네. 담아서 이렇게 하지. 비닐백을 쓰기 시작한 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시 옛날 어머니들이 플라스틱 시장 바구니 있잖아. 이렇게 네네네네. 얼기설기 된 거. 파란색. 네, 그런 거 들고 다녔지. 그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내가 볼 때 50원, 뭐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차지하고 하는 거 내가 볼 때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강력하게. 아예 못 쓰게. 근데 아마 이게 시험을 할 수 없지만 비닐백도 없고 장바구니도 없는데 종이봉투밖에 안 주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구입해오는 물건의 양과 얼마든지 비닐봉지 쓰세요 할 때 구입하는 물건의 양은 아마 후자 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환경은 물론 당연히 보호가 되겠으나 그로 인해서 소비가 감퇴하거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건 이제 뭐 단기간엔 그렇겠지만 뭐
결국 그 종이 백 때문에 소비를 줄이나 영속적으로. 그냥 인터넷 쇼핑 해야 되겠다 거기도.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케냐 정부에서는요 비닐 봉투뿐만 아니라 포장지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포장지도 비닐로 못하도록. 이제 자신감을 얻었구나 이제. 예. 아, 제품의 포장. 제품 포장까지 비닐 같은 거. 예. 비닐로 하지 말고. 예. 그냥 포장 없이 할 수 있는 건 포장 없이 써라. 과자를 어떻게 포장 없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돌도 아 비닐 어 이것도 아까 비닐 잠깐만 그거 뭐 좀 전에 이 먹는 돌 비닐로 이거 저건 괜찮아요?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저 비닐백이잖아. 예, 이거 비닐입니다. 아, 저는 제품 포장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잡아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네. 네.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는 뭐 네.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네. 지금 강력한 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오늘 좀 들어봤고요. 케냐 우리 송태 작가님의 채널 들어가 보니까 그 케냐 주식시장이 또 아주 흥미로운 것 같더라고요. 주식 케냐 주식시장 이야기라든지 또 케냐의 재밌는 이야기들 워낙 또 많으실 테니까 케냐의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케냐 부동산 케냐 주식하는 그 개인 투자자를 거기는 개미라고 안 그럴걸? 재테크 개념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예금도 잘 못하니까 우리 거기 가서 한번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가 되는 우리 정프로 정도 되면 거의 뭐 슈퍼 왕개비 외인 투자자 아니야? 아이고 양봉을 보셔야지 오일 입청선 가르쳐드릴까요? 케냐가 예전에 한번 주식이 확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나게 그때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네. 부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시가총액 제일 큰 회사가 그 회사예요? 탑푸드? 사파리컴. 제일 식품? 아니요. 여기 사파리? 네. 사파리컴이라고. 관광회사입니까? 아니요. 그 통신회사입니다. 그 모바일 뱅킹 최초로 시작하는 사파리컴. 회사. 사파리라고 하는 게 그 나라에 우리를 치면 무슨 아리랑 텔레콤 이런 느낌이구나. 사파리가 이제 여행이라는 뜻인데 예. 두루두루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많이 쓰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송태진 작가님의 흥미로운 또 케냐 얘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